시흥 씨가 2021년부터는 배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배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늘려준다고 하는데요. 2021년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훈련 수당이나 자격취득 수당을 이제 지원한다고 하는데, 자립훈련 수당은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도, 이 자격취득 수당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 배워가고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기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대하 어린이 도서관이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해서 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래비 도서관으로 재개관한 것인데, 시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좀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관했다고 합니다. 대형 폐기물 모바일 앱 비대면 간편 매출 사업입니다.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시흥시에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대형 폐기물 비대면 간편 배출 사업을 도입했는데요. 수거 완료 시 알람 서비스까지 제공이 되고, 기존 스티커 부착 방식과도 함께 병행한다고 하니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흥시에서 출산 1년 이내의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2019년 출산 건수의 50% 수준인 1,700명에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,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미래의 어머니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국가유공자 보훈 참전 명예수당 인상이 80세 미만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시흥시는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보훈 참전 명예수당은 50%를 지급합니다. 만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, 만 80세 미만은 월 3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.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만 0세에서 2세는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0만원, 만 3세에서 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24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기존 소득 하위 40%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%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